안녕하세요. 자동차 연구소 카멘의 가제트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돌아온 이유는 잠시 제가 근신 중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여기가 학교도 아니고 정학이 뭐야 정학이. 네가 일을 잘 안 하고 열심히 안 하고 하니까 정학을 맞을 거 아니야. 응? 그래서 핸드폰 게임하고 앉아있고 이제 정학 풀렸으니까 열심히 하도록 해. 아휴. 빽빽이 썼어? 나 그 볼펜 두 자리로 썼는데. 오랜만에 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무슨 이야기야? 카멘 패밀리 이야기지. 그 얘기나 뭐 똑같은 거죠. 오늘의 차종을 소개하겠습니다. 2012년식 포터 차량이고요. 대략 키로수는 11만 8천 키로를 탔습니다. 역시 포터는 또 제가 하게 되네요. 제가 왜 돌아온지 잘 알겠죠? 포터입니다. 포터. 포터 전담반. 오늘 고객님께서 의뢰하시는 내용은 바로 냄새입니다. 냄새. 에어컨 냄새? 실내 악취? 절대 아닙니다. 건강에 엄청나게 해로운 냄새입니다. 바로 배기가스 냄새가 실내로 유입이 됩니다. 아, 냄새 심하죠. 10분 이상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냄새가 심해서 머리도 아프고 어지럽고 메스껍고 건강에 너무 안 좋은 상태로 운행을 하셨습니다. 이거를 참고 타셨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배기가스 냄새는 절대 참으시면 안 돼요. 실내에서 배기가스 냄새가 난다면 무조건 정비업소를 찾아가 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트랜스미션을 탈거할 겁니다. 배기가스의 주범은 이 안쪽에 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미션 뗀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 배기가스입니다. 이게 실내로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호흡기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아, 저 위에 상황을 보여드릴게요. 따라 들어오시죠. 보이시나요? 아,
아, 이거 베이크 같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이 자 파이프가 터진 것 같아요. 요거를 분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프를 탈거하기 전에 너무 지저분해서 세척을 한 후에 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 닦았으니 이젤 파이프를 탈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잘라졌네. 완전히 끊어져 버렸네요. 신품입니다. 그대로 바로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너트, 볼트, 가스켓은 다 신품으로 들어갑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시동을 걸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션을 내렸으니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대략 테스트 운전을 15분 정도 했습니다. 테스트 해본 결과 기압 변속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더 이상 냄새도 안 납니다. 여기 보신 요거, 요놈 하나 때문에 건강을 해칠 뻔 했습니다. 고작 22,660원. 요 가격 요 하나 때문에. 한 3개월 정도부터 냄새가 나셨다고 합니다. 달리실 때나 정차 시에 앞차에서 나는 배기가스 냄새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혹시나 동일 차종을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실내에서 배기가스 냄새가 심하게 난다. 오늘 보신 이 부품을 참고하세요. 생각보다 터진 상태로 운행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디젤차의 배기가스는 정말 몸에 해롭습니다. 22,660원 때문에 건강과 맞바꾸시겠습니까? 아, 지금 말씀드린 22,660원은 부품값입니다. 기술료는 별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즐거운 카멘 패밀리의 정비 숍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정확히 풀렸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풀렸기 때문에 가족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는 대표님이 없을 때 게임하세요. 몰래. 저처럼 대놓고 하지 마시고요. 걸려서 저처럼 됩니다. 아, 힘듭니다. 걸리면. 아, 그놈의 잔소리를 15일째 듣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지는 게임 안 했나. 에이.